ZV-1의 녹음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3캡슐 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발전된 녹음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현은 실내에서 선풍기를 미풍으로 약하게 틀어놔서 지금 소리가 약간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를 전제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기본으로 이렇게 작은 윈드스크린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핫슈에 간편하게 삽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형태가 되겠지만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 미풍으로 틀어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윈드스크린을 장착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녹음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바람소리에서 소리가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많이 줄었을 건데요. 지금 메뉴에는 별도로 또 추가로 바람소리 제거 기능이 또 메뉴에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끈 상태에서 윈드스크린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기 하는데 최적화시켜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아무튼 보다 발전된 마이크를 기본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 또 윈드스크린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또 3.5mm 범용 마이크 입력 단자를 갖추고 있고 메뉴를 통해서 바람소리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마이크 레벨을 수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 기능 또 그것을 표시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전문 촬영용으로서 헤드폰 단자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헤드폰 단자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짜임새가 잘 되어 있고 레코딩 자동 부분도 추가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함께 들긴 합니다만 1인 유튜버 브이로거들을 위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기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